인성이 사주에 있으면 지식 습득, 학업 성적으로 상위에 올라가기 쉽고 그것을 바탕에서 직업 발전을 이루는 루트가 성공하기에 유리하고 빠르고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 분야, 사자 직업 분야를 하기에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분야가 모두 잘 맞게 볼 수 있긴 하지만 큰 돈을 번다는 재성이나 관성 식상이 있어서 인성의 활용도를 높여줘야지 직업적으로도 잘 맞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아니면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들어와 주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성공이 팍 진행되는 확실하게 서비스 형태의 직업 분야에서 잘 안 맞는 사주 구조 같은 경우는 관성과 인성이 사주 내에 있고요. 거기에 금수가 많은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식신과 상관이 없고 재성까지 없게 되면은 정말 너무 안 맞다. 인성 플러스 비겁 구조일 때는 인성으로 인해서 엉덩이가 무거워지면서 지식 습득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비겁이 들어오게 되면은 끈기와 지구력, 목표의식이 강해지게 되면서 고시성 공부, 장기적인 공부 활동을 하는데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주장과 생각 관점이 매우 강해지게 되면서 또래나 아랫사람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주에 인성이라고 하는 편인과 정인이 있으면 보통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워지면서 장기적으로 책을 보는데 유리하고요. 지식을 습득하는데 재미를 느끼게 되고 고학력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사주에 있으면 지식 습득, 학업 성적으로 상위에 올라가기 쉽고 그것을 바탕에서 직업 발전을 이루는 루트가 적합하다, 성공하기에 유리하고 빠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직업 분야, 사자 직업 분야를 하기에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사십성에 따라서 진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약사, 의사 사주에서 인성을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무창기인이나 백호살, 양인살, 형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욱더 의사, 약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창기인이 있으면 학업 습득에 있어서 천재성이 따르게 되고요. 백호살, 양인살, 형살이 붙게 되면은 뭔가를 자르고 붙이고 고장난 것이나 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능력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즐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노동적인 행위가 적거나 물리적인 행동이 저급 분야에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거나 지식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지식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직업 분야에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가, 학자, 교육자, 창작자, 아이디어 형태로 타인의 일을 봐준다거나 조직의 일을 봐주는 형태로 살아가는 직업 분야가 우선적으로 잘 맞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로열티, 저작자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야에서도 잘 맞게 봅니다. 인성은 새로움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고전적인 것, 과거 형태의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형태의 성향이 발전하게 되면서 역사, 철학, 종교, 인문학 등 이런 분야에서도 관심이 따를 수 있고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한의사 형태로 전통과 고전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분야에서가 잘 맞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분야가 모두 잘 맞게 볼 수 있긴 하지만 큰 돈을 번다는 재성이나 관성 식상이 있어서 인성의 활용도를 높여줘야지 직업적으로도 잘 맞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합니다. 아니면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들어와 주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성공이 팍 진행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직업 분야를 찾아가게 되면은 대운이 좀 좋으나 안 좋으나 세운이 좋으나 안 좋으나 기본 나와 어느 정도 잘 맞는 직업 분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풀린다거나 조금 고생이 따를 수 있고 없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풀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랑 잘 맞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연속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 역사인식이나 또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을 내다보고 앞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나 법조인, 정치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강의에서 인성은 보석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성이 없다고 역사의식이나 인문학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인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적이고 사람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은 이런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활동을 이런 쪽으로 잡았을 때 적성이 조금 더 잘 맞고 그로 인해서 지속하기에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 쉽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성이 있으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존중,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면서 서비스 정신에서는 거리감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좋으나 싫으나 타인, 고객을 존중해야 하고 고객보다 자신을 낮춰야 하는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잘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서비스 형태의 직업 분야에서 잘 안 맞는 사주 구조 같은 경우는 관성과 인성이 사주 내에 있고요. 거기에 금수가 많은 형태의 사주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식신과 상관이 없고 재성까지 없게 되면은 정말 너무 안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인성이 있어도 관성이 없다거나 식신과 상관 또 재성이 들어와 주게 되면은 서비스나 영업 상담 관련 분야에서도 잘 맞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세력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인정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따를 수 있는 직업 분야는 학위나 자격 또는 전문성, 기술을 습득해서 일반적이지 않고 차별화된 직업, 직장 활동 분야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꾸준히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공이 가까워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진로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은 상업적이거나 돈을 다루는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 분야에서 잘 맞지 않다, 지속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도 너무 좋고 대운의 흐름도 너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과 좀 잘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면 그냥 다 돈이 벌리고 잘 돼요. 그런데 결국 자기랑 잘 맞지 않으면 지속 연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돼도 접고 또 다른 거 하고 잘 돼도 접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랑 잘 맞는 거, 자기가 계속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 즐겁게 느껴지는 것을 찾게 되면은 그것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주가 보통적이고 또 대운도 보통적이거나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속할 수 있고 연속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랑 잘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된다든지 인정을 받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서 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방향성을 찾는 것은 사주가 어정쩡하거나 대운의 흐름이 어정쩡하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요.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것을 역사적으로 남기려고 하고 또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직업활동이 잘 맞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서, 문구, 출판 이런 것 관련 분야에서도 잘 맞게 보고요.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글로서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문예 관련 분야에서도 잘 맞게 봅니다. 인성이 많을수록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지적이다거나 상상력이 좋고 자기 세계관을 펼치면서 안 보이고 안 잡히는 분야에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글로나 이미지로, 영상으로, 음악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기획자, 창작자, 설계자, 예술가, 작가 형태로 풀려가게 되면서 지적자산권, 지식자산권, 로열티 형태로 재물이 따르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빠져들면은 종교나 심리 분야, 소설 관련 이런 쪽 분야에서도 잘 맞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이 너무 많거나 타 10성에 보조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할 때 착각과 오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타인이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본다거나 특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은 사주는 타인과 사회에 교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사회에 공유하고 보여주고 펼쳐내는 직업 환경에 잘 맞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쌓아두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통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 생각 세계에 빠져가지고 너무 개성 있게 된다거나 외부와 사회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행동은 느려지기 때문에 가장 잘 맞지 않는 직업 분야를 알아보면요, 보육 관련 분야, 제조 관련 분야, 생산 관련 분야, 식품 관련 분야, 뭔가 만들고 생산하고 키우고 길러야 되고 이런 분야의 활동성을 굉장히 위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은 뭔가를 보게 됐을 때 만지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거죠. 제어를 강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면의 것을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하락시키게 되면서 움직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직업 분야에서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귀찮아지게 되면서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물복이 너무 많은 분들은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잘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된다로 간다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성은 재성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본 상업 사업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상업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성이 있는 사주보다는 상업 사업적으로 능력이 떨어져서 불리한 것은 맞지만 인성이 많고 재성이 없으면 가능한 사업 종목이 적어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업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돈 다루는 능력은 떨어져도 특정한 기술이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재성이 없고 인성이 많을 때 사업이 가능한 종목 분야는 주로 전문 면허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 분야인 약사, 의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성만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기는 한데 형살이 있다든지 양인살이 있다든지 백호살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뭔가를 연구한다거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이나 학위를 가지고 타인이나 조직 활동에 있어서 가르치는 강사나 교육, 상담사, 종교사업 이런 분야에서도 가능하게 봅니다. 물론 재성이 있으면 이런 분야에서도 빨리 자리를 잡거나 큰 돈을 벌기에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성이 없어서 상업적인 능력,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랑 잘 맞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없고 인성만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업도 가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없다,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잘 맞는 것을 꾸준히 성실히 하시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획자, 창작자, 작가 이런 형태로 아이디어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허가나 부동산 관련 이런 쪽에서도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플러스 비겁 구조일 때는 인성으로 인해서 엉덩이가 무거워지면서 지식 습득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비겁이 들어오게 되면은 끈기와 지구력, 목표 의식이 강해지게 되면서 고시성 공부, 장기적인 공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식인이나 학자, 교수,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주장과 생각, 관점이 매우 강해지게 되면서 또래나 아랫사람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문제로 사회생활